아이오닉 6는 특히 루프라인에서 C필러로 떨어지는 이 뒷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전혀 새로운 국산차 디자인의 등장이죠. 그에 비하면 전면부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조금 순둥순둥한 느낌이 있습니다. 3D 헤드램프는 현대자동차의 픽셀 디자인을 고스란히 접목시켜놨는데요. 전체적으로 날렵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픽셀을 선보이는 완숙된 디자인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도 많이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죠? 지금 보시면 수평을 많이 강조했고요. 큼직하게 스페커가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시트는 아이오닉5에서 봤던 그런 느낌을 갖추고 있고요. 실내 느낌은 아이오닉5에 비해서 약간 헤드룸이 조금 협소하기는 한데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특이한 점이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도어 쪽에 안 붙어있고 대시보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는데 시야각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 A필러 쪽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기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출시패드에 길게 적용이 되어 있고 현대마크는 여전히 사라져 있고요. 버튼은 조금 오밀조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도어 쪽에 윈도우 컨트롤이 위치하지 않고 가운데에 지금 오토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독특합니다. 센터 터널은 지금 가운데가 트여 있기 때문에 공간 좋고요. 컵홀더는 두 개 준비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이오닉5랑 같습니다. 루프라인은 지금 뒤에 앉으시는 분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협소하긴 합니다. 앞쪽보다 뒤쪽이 조금 더 협소하게 느껴지네요. 생각보다 좁진 않은 것 같아요. 라인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차량 치고는 이 정도면은 트렁크 공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닥 안쪽에도 예, 여기는 공간이 조금 더 깊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고요. 위쪽에는 손잡이 같은 것들은 없지만 전동을 작동할 수 있도록 버튼 두 개 깔끔하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풍전구는 조수석 뒤쪽 핸다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휠 디자인 굉장히 이쁜데요. 지금 20인치고 타이어는 245, 40, 20입니다. 아쉬운 건 역시 뒷좌석인데 레그룸이나 이 발공간은 괜찮은데 헤드룸이 이 곡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넓은 공간을 원하시면 아이오닉 6보다는 5가 아직까지는 답인 것 같아요. 접근하기는 좋은데 이쪽에 보시면 헤드룸 공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바닥은 충분한데 디자인은 참 좋습니다. 이 루프라인도 너무 예쁜데 헤드룸 공간 조금 아쉽고요. 충전구는 누르면 열리는 방식, 아이오닉5랑 같죠. 완속, 고속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디케이터는 이 위쪽에 픽셀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닫을 때는 이거 누르면 닫히겠죠? 아이오닉 6에서 제일 예쁜 부분은 측면도 그렇지만 이 측후면부, 후면 정면으로 봤을 때랑 후측면이 너무 라인이 예쁜 것 같고요.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라인 보면 일반적인 세단의 라인은 절대 아닙니다. 포르쉐의 그것과 약간 비슷한 느낌도 들고 픽셀도 이제 현대가 물이 오른 것 같아요. 열 때는 요거 누르면 전동으로 테일게이트 오픈이 되고요. 공간은 디자인에 비해서 공간이 그렇게 흡사한 느낌은 아닙니다. 버튼 누르면 다시 가도 예. 네보킴님 오셨네요. 아,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라인은 정말 이쁜데 예. 단점은 딱 하나. 2열의 승차 공간이 좀 아쉽기 때문에 그 부분 제외한다라고 하면 딱히 단점은 없습니다. 파노라마 타입이 아니고 조금 글라스 크게 가져가고 있고요. 네, 공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룸 공간이 좀 아쉬워요. 유광보다는 무광 계열, 밝은색보다는 어두운 계열이 훨씬 더 라인을 잘 살려주고 차량의 이미지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전에 없던 디자인이라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프렁크는 아이오닉5에 비교했을 때 조금 좁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커버는 지금 이게 진짜 이렇게 생긴 건지 양산인지 아닌지는 조금 헷갈립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아이오닉5에서는 커버링이 깔끔했었는데 아이오닉6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뻐 보이긴 하죠. 아 정말요? 색은 지금처럼 매트한 느낌이 아주 잘 어울리고요. 뒷좌석은 제가 이렇게 타고 내릴 때 키가 그렇게 저는 크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데 예, 헤드룸 공간은 못내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예쁘게 LED로 조명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의 디스플레이는 아이오닉5랑 같은 구성인데 조금 더 큼직하고 테두리 부분을 잘 처리를 해줘서 훨씬 더 입체적인 느낌이 들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서랍 형태로 아이오닉5랑 같습니다. 클러스터 구성도 최근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느낌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티어링 안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페달은 일반형이고요. 전체적으로 직선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특이한 점은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A필러 쪽에 가깝게 근접해 있는 부분이고요. 운전석 도어는 수평을 많이 강조한 듯 싶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에 레버만 있고 윈도우 컨트롤은 센터 터널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아이오닉 시리즈들이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이오닉 5 부산은 앉았을 때 착자감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 헤드레스트는 제 취향에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뒷좌석에서 공간은 조금 아쉬웠지만 앞좌석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느껴지고 있지 않았고요. 크러스터 구성은 기존의 아이오닉 5에서 봤던 느낌 고스란히 적용을 해놔서 익숙하게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사이드미러 위치가 좀 독특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드라이브 모드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막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버튼이었네요.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마이 모드라고 해서 인디비주얼 모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도 한번 켜보고 싶은데 카메라 작동이 가능한가요?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제공을 해주고 있고 지금 도어를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왜곡 같은 것들도 선이 딱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후방 카메라의 화질도 좋은 편입니다. 3D 기능을 제공을 해주니까 이렇게 돌려가면서 주변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좋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진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아이오닉 5랑 같은 구성입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NFC 기능 포함되어 있고요. USB A 타입으로 담겨 있고 컵홀더는 커버링이 안 되고 오픈 타입입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오토홀드가 여기 위치되어 있네요. 기어 셀렉트 레버는 지금 이렇게 예. 측면에 컬럼 시프트 비슷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뒤트는 방식 아이오닉5랑 같고요. 암레스트는 크기 적절하고 안쪽에 공간이 생각보다 깊이는 좋은데 넓진 않은 것 같아요. USB C 타입으로 충전 단자 두 개 갖춰져 있고요. 이 부분이 참 깔끔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조석 서랍 공간은 서랍 형태로 잡아당기면 되고 이 깊이는 깊은데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공간이 막 넓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워낙 이 깊이감이 좋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관은 가능하고요. 선바이저 내려보면 거울하고 연동돼서 조명이 안 되어 있고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고 LED입니다. 거울 크기는 적당하고요. 맵포켓은 주변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SS 콜 기본 갖추고 있습니다. 썬루프도 작동해볼까요? 아웃슬라이딩 방식이고 파노라마 타입은 아닌데 글라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끼는 개방감은 아주 좋습니다. 저 헤드룸은 못내 하시기는 해요. 이너 커튼도 전동으로 같이 움직이네요. 헤드라이트 점등도 있고 지금 방향지시등 양쪽에 비상등 모두 다 점등시켰는데 LED 구성에 픽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듯한 느낌?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잘 표현이 됩니다.